안녕하십니까. 오빠의 인사 안 하세요. 아, 괜찮은 거예요? 나 안 시작하는지도 몰랐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인터넷 TV라고 너무 지금. 아,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아니라고 처음에 인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시작된 거예요, 지금.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의 박지선. 이동진입니다. 아. 이거 안 맞추고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드디어. 저기 이동진 씨가 지으신 이름이잖아요, 무비썸. 후보가 많았죠. 무비타민. 네. 네. 제가 무비타민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아재 소리를 들었죠.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네. 이 오빠랑 같이 해도 되는 건가. 무비썸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무비썸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예, 이동진 씨랑 저랑 썸 타는 느낌도 약간 있고. 그 느낌도 있고. 네. 또 이게 블라썸 TV의 첫 방송이니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아는 오빠예요. 누구한테 내가 먼저 잘 보여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네. 지 대표님. 네. 네. 이거 편집돼요, 어차피. 네. 자, 블라썸 TV의 첫 방송이면서 무비썸의 첫 방송이죠. 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알 거예요. 박지선이가 평소에 얼마나 이동진 씨를 많이 좋아했는지 아시잖아요. 오빠도 네. 라디오 진행할 때 제가 맨날 문자 보내고 네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 저 장문으로 보냈었어요, 맨날. 100원씩 써가면서. 예, 예, 예. 네. 하나도 안 주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모기성 같은 거 안 하시면 네. 공개할까 했었어요. 아, 이러고도 안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아, 정말요? 사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오빠랑 함께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네. 오빠라고 했어요. 네. 종종 오빠라고 해도 되죠? 우리 매니아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자, 첫 영화로 아가씨인데 물론 이제 저는 그 언론 시사에서 봤고요. VIP 시사에서 봤죠. VIP 갔다 왔어요. 네. 역시 VIP시군요. 포토홀에서 사진도 찍고 이러지 않았나요? 아니, 많이 보던 이 표정. 네. 아, 네. 포토홀 못 찍었어요. 네. 네. 제가 볼 때 장담 건데 앞으로 한 달 뒤에는 포토홀에 계속 서시지 않을까 싶은. 네. 아마 저희 무비썸이 아마 흥하면은 네. 같이 CF 가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뭔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무력에 네. 강하시군요. 아, 그럼요. 아, 네. 돈이 환장합니다. 잘 맞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가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 영화의 줄거리들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 제가 또 낭낭한 목소리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귀족 아가씨 히데코와 이 미스테리한 하녀 수키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 백작이여 어떻게 서로를 속이고 속느냐 바짝 붙어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마음을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를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백작이 도착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드보이 박쥐를 만든 대한민국 대표 감독 우리 박한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칸을 많이 다녀오셨고 아 박한 감독이요? 박한 감독님. 아 좀 박하게 평가하시나 해서 아,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아니군요 네. 박한 감독님 네. 작품이고요 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심플하고 네 너무 흑쾌하고 너무 경쾌해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비틀리고 비틀린 얘기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말끔한 딱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오락 영화를 박찬욱 감독이 만든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락 영화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네. 약간 거기에 약간 동일하는 게 그 전작들은 약간 유혈이 낭자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짱 막 짝 짝 막 항상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전작들 보고 나면 다음 날 제가 여기가 막 결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봤는데 오늘 안 결렸어요. 네. 이게 담이 네. 안 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래도 영화 후반부에 가면 나 박찬욱이야 하면서 보란 듯이 네. 딱 한 장면 있기는 하죠. 막판에 하나 있긴 한데 네.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정도 전작에 비하면 애교다. 애교다. 네. 또 자르는 장면 자체는 안 나옵니다. 너무 궁금해하시겠네요, 여러분들이. 네. 어디를 자를까? 그동안 많이 자르셨잖아요. 네. 복수는 날 거에서는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예, 예. 그다음에 올드보이에서는 혀를 자르고 여기서는 또 다른 부위를 자르죠. 최대 수위 노출 이런 얘기가 홍보로 많이 돼가지고 네. 뭘 자를지 여러분들. 네. 그냥 머리카락 자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손톱을 자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네,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게 궁금하시다면 네.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네. 뭘 자르는지. 네. 진정으로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군요. 근데요 사실 네. 제가 좀 고민이에요. 네. 그 박찬욱 감독님 전작하고 이게 느낌이 약간 달랐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약간
그 해피하게 끝난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네네. 이거 빅스포예요 혹시? 아니요, 스포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이미 해피엔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네. 때문에 그것도 약간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데 해피엔딩이 뭐 스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시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죠. 아.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저희는 발뺌할 수 있습니다. 잘 빠져나오시네요. 제가 이거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익숙해서. 어쨌건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여태까지 이게 10번째 영화입니다. 아가씨가.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 저요? 네. 항상 언제 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좋아하는 영화들도 바뀌는데 요새는 복수는 나의 것 좋았어요. 이런 진성 매니아네요. 박찬욱 감독의 진성 매니아들이 네. 보통 복수는 아이가 을 베스트로 꼽는 경우가 많죠.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동진이잖아요. 진짜로. 어, 그래요? 송강호 씨가 동진 역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아.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류밖에 기억이 잘 안 나서. 류, 신하균 씨. 네, 네. 저는 복수는 나의 것하고 박쥐. 박쥐 대표한. 좋아하시잖아요. 네, 박쥐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쥐 아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네, 이동진. 15개! 네. 네이버에서 이동진을 치면 작년까지 박쥐가 나오기 벌써 몇 년입니까? 아직도 연관 검색으로 박쥐가 떴었어요. 이제는 이제 그 곡성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곡성을 한 4, 5년. 네, 괴롭습니다. 자, 어쨌건 아가씨에 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작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원작도 혹시 보셨는지?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공부만 해왔어요. 핑거스미스. 그렇죠. 세라 워터스라는 영국 작가인데 소설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도 많은데 세라 워터스의 그 원작 소설은 반전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아주 큰 것만 4개가 있어요. 아, 4개요? 네, 반전이 무려 4개가 등장하는데 아가씨를 영화화하면서 이 4개의 반전 중에 첫 번째 반전 남기고 3개를 버렸어요. 영화에는 안 나와요, 이 3개 반전의 얘기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반전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영화 속엔 사실상 큰 반전이 2개가 있고 소설 속엔 반전이 4개가 있는데 아, 지금 겹치는...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좀 원래 굉장히 잘 팔아서 네. 이쯤 되면 영화도 보고 싶고 소설도 보고 싶겠죠.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분 있으세요? 핑거스는? 아, 전혀 없습니다. 사라랑 뭐 아는 사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SNS 친구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원작자도 제가 듣기에는 그 박찬욱 감독님 그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네. 여기 기반을 했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영감을 받았다고 표현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 어떤 원작 소설을 갖고 와서 그 원작 소설을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다 버리고도 본인이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새롭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짱, 자신감, 그 대담함, 그걸 또 영화화할 수 있는 어떤 뭐 세심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영화 같은 거 있으셨어요? 떠오르는 영화요? 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새끼였습니다. 아, 새끼요? 네. 일단 새끼 자체도 수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모티브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기가 처단해야 할 누군가의 곁에 미인기를 써서 다가갔다가 네. 사실은 그 남자를 사랑해버렸네.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갈등과 뭐 이런 얘기죠. 영화 속에서 이제 김태리 씨가 백작의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신분을 속이고 한여로 들어와서 김민희의 소발을 들면서 둘을 결혼시키게 만들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그 여자를 사랑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같은 걸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새끼하고도 비슷하고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맘을 뺏기다니. 뭐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첩보 소설의 이중 스파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테리 씨가 탕웨이인 거네요. 그러네요. 그런 네. 셈이네요. 네. 테리 씨, 예, 겨드랑이 털은 안 나오고. 네. 아, 죄송합니다. 테리 겨드랑이 겨털이 나오고 예쁜 경우가 참 드문데. 그렇죠. 새끼는 그쪽으로 전설이죠. 공효진 씨도 예뻤죠. 네. 러브 이상한 것만 기억하시네요. 러브 픽션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네. 아 김태리 씨. 네. 배우분들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배우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떻게 배우 네 분 중에서 누가 제일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요? 사실 근데 워낙 제가 김혜숙 씨를 좋아해서. 아 네 분이 아니라 아, 네 분이 빼고 아니라, 바깥에서. 아, 아까 바깥으로 네. 얘기하자면 네. 김혜숙 선생님이. 굉장하시죠. 아가씨 일가는 간단해. 뒷동산에 산책 가거나. 날이 많이 마고 낭독 연습하거나 초반에 김태리 씨가 저택으로 쑥 들어갈 때 앞에서 딱 무게감 있게 쫙 한번 저택을 소개해 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태리 씨가 좀 인상에 남았어요. 요로시코 내가 이따시마스 오지오사마. 처음 사실상 우리에게 소개되는 배우니까 네. 너무 그냥 숙희 같던데요 그냥 일부러 막 태닝도 했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영화 속에서 이제 원래는 약간 그 낮은 계급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거칠게 자랐으니까 벌레 피부를 검게 약간 시골 아이처럼 그렇게 태닝도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아가씨랑 투샷으로 나올 때 색깔이 피부 색깔이 하얗고 약간 까맣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투샷이 됐군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아가씨 역을 맡은 김민희 씨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김민희 씨가 연기 잘하는 건 이제는 이제 구문이 되어버렸는데 김민희 씨가 잘하는 연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나른한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나른한 연기 하니까 또 저 생각나요. 장면 중에 그 꽃나무에 민희 씨가 매달리잖아요. 그 표정이 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지?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해서 저도 어제 옷걸이 한번 매달려봤거든요. 안 나와요, 그 표정이. 네. 아, 되게 오묘해요. 매달린 상태 셀카 한번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네. 올리시면 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가씨, 저 죽어요! 김민희 씨가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민희 씨를요? 어떨 때는 네. 근데 어떨 때는 세상에 진짜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영화 대사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 중에 일부러 어색한 대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입맞춤을 허락하겠어요 이런 대사라면 약간 너무 문어체 대사라서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조차 어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배우들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민희 씨가 약간 묘상이잖아요. 고양이상. 어, 그러네요. 고양이상인데 태리 씨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개상 아닙니까? 아, 개상. 네네. 여배우한테 개상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도 네. 개상이고요. 개그맨상. 네. 아, 네네. 네. 실제로 캐릭터랑도 잘 맞더라고요. 그 생김이. 그러네요. 민희 씨 캐릭터가 약간 좀 묘한 캐릭터잖아요. 약간 신비롭고 좀 우아하고. 근데 실제로 고양이도 약간 그렇잖아요. 네. 곁을 잘 안 주고 멀리 떨어져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쵸. 멍멍이들은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좋으면 꼬리치고 싫으면 막 짖고 근데 태리 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둘이 박찬욱 감독님이 약간 좀 태리 씨를 선택한 게 개상이어서 약간 좀 이렇게 선택한 것도 있지 않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배우에 관해서 얘기하신 게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의 핵심을 지금 사실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와 박지선 씨 대단하다라고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지금 그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드레스를 25벌을 입고 나온다는데요. 이 영화에서 모두 다 합쳐서 다양한 옷들 입는데 극 중에서 이제 다른 인물하고 달리 히데코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일본의 다양한 복식을 비롯해서 25벌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또 화양연화에서 장만옥 씨가 치파오 수십 벌을 갈아입고 나왔잖아요. 그 생각도 들면서 약간 여자니까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참 사기 캐릭터다, 민희 씨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잘 어울릴까. 머리도 대신, 좀... 대신 안 웃겨요. 민희 씨가요? 네, 네. 대신 뭐 유머는 없어요. 대단하시잖아요. 고마워요, 오빠. 나 동정하는 거야? 아니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 거칠게 달아주세요. 네, 네. 근데 그 머리랑 네. 인터넷 TV 훅가시 이빠이는 그런 머리들도 네네. 되게 막 잘 어울리더라고요. 쭉 늘어뜨린 미역 같은 머리도 다 어울리고. 무슨 사기 캐릭터예요. 네. 신기했어요. 그 처음에 나올 때 그 머리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좌우로 든 머리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돼요. 네. 대충 영화. 근데 그 머리가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오대수 생각나더라고요. 올드보이에서 그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야 저런 머리가 어떻게 어울릴까 이 생각도 했는데 이러다가 김민희 얘기만 하다가 20분 다 가 될 것 같은데 하정우 씨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백자! 백자! 이게 사실은 나쁜 캐릭터잖아요. 악역이잖아요. 오! 아 그랬어요? 나 몰랐어요. 악역이에요? 심지어? 오, 네. 아, 못 느꼈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이것도 스포일러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근데 내가 요주구시 되어로 이렇게 신호를 딱 보내면 바로 둘만 있을 기회를 만들어줘. 제가 하정우 씨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정우 씨의 연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으로 가장 많은 걸 표현할 줄 아는 배우예요. 기본적으로 연기를 조금 적게 하는 듯한 배우예요. 네. 그런 면에서 하정우 씨 연기가 굉장히 영화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이 영화에서 그게 잘 어울리고 몸들 바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 막 더듬으면서 약간 능글맞으면서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 있죠. 여기서 되게 능글맞던데요. 그게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씨가 맡아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뭐가 생겨버리잖아요. 배우의 느낌인데 마신 러브 픽션 그리고 또 다른 영화인 비스티 보이스 네. 두 영화의 캐릭터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대 인사 때도 그 멘트로
딱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근데 그 멘트도 아 저희 아가씨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아가씨는 참 4D로 만들어서야 되는 영화인데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보기 좋은 가족영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아 저 오빠 센스 진짜 있죠? 센스 있고 평소에도 저렇게 웃긴 사람이구나 유머러스하구나 그리고 김용건 선생님 뒤에서 제가 봤어요. 네. 흐뭇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용건 선생님 반응도 보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아. 네. 조진웅 씨는 또 어떠셨나요? 조진웅 씨도 눈썹 분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그런 눈썹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나리마님은 세상 부자 중에서 제일 서책을 사랑하는 분이시오. 세상의 서책 애호가 중에 제일 부자시고. 네 명의 캐릭터를 다룬다고 하는데 거의 마지막 장면 보기 전까지는 거의 안 나와서. 네. 헤비와 아무치노 교과의 센터. 그래서 좀 약간 역할이 적네 했는데 마지막에 등장하죠. 굉장한 마지막에 네, 정 떨어지는 예. 아 진짜 네. 퇴 해도 됩니다 얘기만 네. 타고 없어 타고 네네 네. 정말 퇴 이 정도로 정말 정말 아 합니다 정말 굉장한 연기 배우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네요 네 그냥 침 뱉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우리가 지금 성애 장면을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걸 제일 관심 두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마 제일요? 아, 네. 그렇겠죠?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파격적인가요? 어느 정도인가 막 이런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보고 나서 아 박지선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안 파격적이었어요. 아니 평소에 뭘 상상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막 막 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뭐, 네, 네. 서너 번 네. 이제 서너 번 이제 애정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애정신들이 나오는데 이제 영화 끝나고 나도 어색해도 괜찮을 만한 언니랑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그 언니랑 저랑 끝나고 나서도 안 어색했어요. 그게 제가 왜 그런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야한 애정신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그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야하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네. 근데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막 이거 오 세다 이렇게 느끼시는 장면의 수위 자체로만 얘기하면 한국에서 그 정도의 파격적인 수위는 사실 거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떤 사람 보고 나서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그 사람들의 눈요기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로 영화의 상업성을 추구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런 그 저는 그냥 섹시신이라고 얘기할게요. 사실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두 사람이 정말로 두 사람을 서로서로를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이 그 장면들에서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사실 이 모든 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세라 워터스의 원작도 그렇고 이 영화도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적인 영화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었고요. 그런 명확한 어떤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직설적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거리낌이 없고 경쾌하게 고속도로로 달려나가는 것 같은 욕망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 남자들은 어떠냐? 욕망들이 다 간접적이고 비틀리고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성애신이 나올 때는 올루드로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남성 올루드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극 중에 남성성이 추구하는 욕망은 다 뒤틀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스포 아닙니까? 남성 올루드 없다는 거? 아, 그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아, 진짜. 조진웅 씨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자기 어떤 그런, 욕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한 책을 낭독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쾌감을 네. 느끼는데, 그때 옷차림도 너무 웃깁니다. 연미복을 입고 있어요, 다들. 가서 아주 신사다운 외양으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세덤 에자키즘 같은 그런 변태적인, 행위들을 막 상상하면서 막 흥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화 속에서 남성들은 자기 욕망을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는 존재로 나와요. 근데 영화 속의 여성들은 자기 욕망과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대비에 있어서 이런 성애 장면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저 뭐 얘기하고 싶을 거 있는데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했구나. 아니요. 네네. 이동진 오빠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거에 잘 못 빠진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두 분의 말씀드린 예, 네.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고 막 완벽히 느껴지질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목욕신 있잖아요. 목욕신에서 이 갈아주는 이를 골무로 네. 갈아주죠.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뭔가 이렇게 감정이 둘이 싹 튼다, 샘솟겠다
뭔가 오히려 그게 있었는데 너무 약간 좀 빠르게 좀 약간 노골적으로 예 노골적으로 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이입이 쉽게 몰입이 확 안 됐어요 저는 약간. 근데 그 골무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거의 제일 그렇죠. 네. 또 통했네. 네. 그 김민희는 책을 만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촌이 굉장히 억압적인 사람이죠. 장갑을 못 벗게 해요. 왜냐하면 책을 상하게 하니까. 아~ 그래서 장갑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장갑을 계속 끼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입으로는 뭘 하냐? 낭독을 합니다. 그 음란 소설을 낭독하는 거. 손과 입이 그렇게 삼촌에 의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골무 장면을 보면 손과 입이 만나잖아요. 상대가 김민희는 이빨이 너무 뾰족해서 자꾸 잇몸을 찌릅니다. 피가 난다라고 말하니까 하녀인 김태리 씨가 아 해보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더니 골무를 갖고 와서 이빨을 갈아줍니다. 이 행위 자체가 왜 침을 삼키세요? 아, 아 제가 침을 삼켰어요? 네네. 아 제가 그 장면을 되게 저도 인상 깊게 봐서 저는 오히려 네. 그 뒤에 어떤 그런 씬들보다 네. 아, 그거 할 때 저 침 여기서보다 더 크게 삼켰어요. 막, 저도 그래요. 예, 네. 약간 막 쫄리더라고요. 그렇죠. 아, 막 오. 처음엔 솔직히 뭐 하는지 몰랐어요. 오라매들 말라주는 건가 뭔가 몰랐는데 이를 갈아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와 되게 진짜 묘하겠다. 그런 기분이겠다. 그렇죠. 진짜 묘한 씬이다. 네. 손가락으로 남의 입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그걸 또 이제 우리 갈아주는 엄마도 거. 나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에서 그걸 너무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골무로 이렇게 갈아주다가 제대로 갈렸나 해서 골무를 빼고 이렇게 만져봅니다. 맨손으로.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럴 때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하녀로서 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둘이 삐리리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상대를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상대를 쳐다보는데 내가 쳐다보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들키니까. 그럴 때 눈빛이 마주칠 때 팔을 떨린다든지 뭐 서로 어긋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 게 그 장면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성여신이죠. 네. 이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스릴러라고 말할 때 제일 재밌는 거는 시점이 다르다. 같은 장면이 두 번씩 나온다.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중복 서술이에요. 일부에서 했던 것을 시점을 바꿔서 또 다른 앵글로 그 사건을 다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봤을 때는 이게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어차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2부에서 그의 관심이 해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를 2부까지 보고 나면 스토리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그런 면에서 참 경제적인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길었어요. 그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갔거든요. 1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2부가 또 있겠구나. 네. 그래서 2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왔다는데 또 제 3부 이렇게 나와서 어? 3부 몇 부까지 있는 거지? 이렇게 약간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정말 세공이 잘 된 영화인데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것도 촬영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인물이 둘이 나오는 걸 투샷이라고 하잖아요. 투샷을 잡을 때 인물을 약간 어깨를 겹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걸 예를 들면 뭐 렌즈를 광각으로 끼면 더 멀어 보이고 망원으로 끼면 더 가까이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네 인물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그걸 카메라가 같은 프레임 안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도 거리가 멀어지도록 찍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 상황이 반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조명인데 극 중에서 뭐 정전 때문에 깜빡깜빡한다든지 혹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살짝 어두워졌다 밝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맨 마지막 장면에 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달은 다 구름에 가렸거나 뭐 이렇게 겹쳐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그냥 휘영청 보름달이 떠있게 되고 그 보름달이 두 사람 방과 방 사이에 있었던 미닫이문에 그려져 있는 보름달이었거든요. 그 보름달과 바다 위에 뜬 달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장면을 더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그 두 여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영화의 커멘트이자 축복인 거죠. 그런 것이 이 조명의 디자인을 통해서 영화 전편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촬영 방식, 뭐 편집 방식 혹은 이렇게 심어놓는 시각적인 기호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게 정말 이 영화를 인류 영화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영화를 몇 번 보셨어요? 전 그저께 한번 봤고 어제 한번 보셨습니다. 네, 직업이니까.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네. 영화 보실 때 이렇게 혹시 뭐 메모하시거나 막 그러세요? 그럼요. 메모는 합니다. 메모는 하는데 메모를 이렇게 숙이고 하면 영화를 놓치니까 안 보고 메모를 하는 정도?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네. 한 20번, 30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대신 저는 안 웃기잖아요. 어? 안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가 완벽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안 좋은 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좋은 얘기했으니까 물론 좋은 영화지만 좀 너무 박 감독님께서 친절해지신 게 아닌가. 아, 네. 그런 느낌을 친절한 찬욱 씨. 뭔가 네. 섭섭한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 너무 친절해서. 네. 네. 이분이 이렇게까지 친절하실 필요는 네. 없는데 이런 느낌. 저는 몇몇 장면들 예를 들면 어떤 잔혹한 장면의 경우에. 굳이 마지막인데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우 영화가 막 그런 것을 너무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진저리를 치시는 분들도 없지 않겠다. 그런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저도 네. 찬욱 감독님이 캐스팅만 해주신다면 저도 아 그러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 뭐 어떤 거 저요? 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아가씨를 하고 싶은데 네. 아가씨 이거 개콘에서 이렇게 약간 바꿔서 버전을 예, 할 수 뭐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애기씨 이렇게 네. 애기씨요? 네. 골무로 이렇게 네. 아 그 장면은 진짜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별점을 저희가 또 그렇죠? 네. 네. 아가씨에 대한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의 별점은? 아, 또 이렇게 스냅으로 아, 네 개요? 네네 우리 10개 중에 4개입니까? 네, 5개 중에 4개 5개 중에 4개 네, 5개 중에 평점이고요 본인이 주시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저요? 네. 4개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덜 셌어요, 아가씨 나 센 거 좋아하나 봐요, 오빠. 난 좀 덜 셌어. 코엔 영화처럼 아예 그냥 사람을 갈아버린다거나 아니, 뭐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해. 마티스처럼 아예 그냥 썰어버린다거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그건 아닌데 네.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는 아마 그 영화사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 반대쪽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자 어쨌건 앞으로 방송 이렇게 별점이든 뭐 이야기든 네. 저희 뭐 말은 따뜻하게 하더라도 냉정하게 할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장치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네. 이동진의 영화 네. 탑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루는 영화만 따지는 걸 거고요. 1위부터 베스트10을 한 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자 그럼 여기다 이걸 붙이면 아가씨가 지금은 1위겠네요. 한 편밖에 없으니까. 네. 1위고요. 자, 다음 주에 영화 두 번째 영화를 저희가 하게 되면 업데이트해서 순위 조정을 해가면서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거요? 네. 본인이 내셨죠? 네.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무비타민 이런 거. 무비타민. 그건 잊어주시고요. 네. 무비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비썸입니다. 네. 블라썸 TV의 무비썸. 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거. 네. 1회 아가씨. 아가씨 워낙 궁금해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러나요? 아, 더 얘기하고 싶다.